계좌만 40만 원. 40만 원. 후자 변경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인승 구조 변경된 거죠? 누가 옆에서 봐주기라도 하면 재밌어. 네, 맞아요. 가변형 차박 세팅이네. 아니, 간단하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거. 넓다. 아따, 짐 많네. 이 박스들을 바닥에 깔고 위에 에어박스를 깔아서 평탄화를 한다. 형님, 저거는 뭐예요? 물통이에요? 하얀 거. 네, 기름통인데 20리터가 넘겠는데? 얘는 수돗물, 얘는 생수. 만약 평탄화를 했는데 정말 쓸만해 보이면 이거 정말 획기적인 게 되겠다. 돈도 안 들고. 응. 형님도 이번에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처음 해보세요. 아,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된 거고. 그렇죠. 지금 처음 하시는 거구나. 형님 얼굴 나와도 됩니까? 그치, 신성일인데. 신성일인데. 다 내릴까요? 아니요, 보고. 플라스틱 박스는 저렴하겠는데 위에 상판이 비싸겠는데요? 네, 그 상판이 이게 얼마지? 2만원 정도 치던가? 하나에 2만원? 네. 상판이 비싸겠네. 자작하는데 하니까 만원 정도 넘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만원 정도? 공방에다가 뭐 자작해서? 네, 만원 넘게? 실측에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 두 개만? 네. 아, 이 상판은 두 개만 써요? 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작업은. 하긴 이 상태에서도 에어박스가 견디긴 하겠다. 얼마든지 견뎌요. 네. 메꿔지지 않아도. 네. 상판이 그게 맥주면인데 우리가 쓰는 에어박스 그게 그만큼 단단하더라고요. 그쵸, 단단하죠. 네. 에어박스는 원 플러스 원. 네, 네. 형, 에어박스 바버TV몰에서 공구 사신 거죠? 네. 얼마예요 이거는? 카니발용은? 37만 3천 얼마였어요. 37만원? 그래도 싸긴 싼 거다. 그렇죠, 두 개 값인데 원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쪽에 넓은 거를, 재단을 이쪽에 넓은 걸 해놨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 중에 쓰는 박스를 돌려요. 그 위에다 상판을 얹는 거지. 그 위에다가 상판을 얹는다? 그러니까 지금 원 플러스 원이니까 하나 에어박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 네. 네, 이 정도 오지 않겠냐 이거지.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게 나쁘지 않은데? 수납도 괜찮고. 지금은 상당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에어박스를 올리면 어떻게 될지 올리면 모르지. 완전 바뀌는 거였는데. 아, 완전 바뀔까요? 바뀌길 바라야지. 재단 사이즈는? 어, 딱 맞네. 형님 계획은 요걸 딱 맞았네. 그렇죠, 이렇게 딱 맞게 돼야 된다. 그럼 파워뱅크는 어디 매립하셨다 그랬나요? 밑에 매립했어요. 아, 이 아래에? 네. 200A 보급형. 인버터도 안에 들어가요? 이 안에 들었어요. 들어가고 공간이 남아요? 아,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 아, 이야, 엄청 넓구나. 네. 지금 인버터는 우선 이렇게 자리 잡아본 건데. 네. 여기 집 넣으려고. 아, 예. 네. 주인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야, 공간 엄청 넓구나. 어마어마해. 근데 뭐가 쿵쿵거리지? 얘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았어. 이 위에는 안 올라가나 보네요? 올라가니까 이게 받치더라고요. 아, 지금 이게 흡음재를 이렇게 넣었는데. 네. 일단 이제 여기 들어갈 그 물통 샤워 시스템. 네. 그거랑 놔보고 이제 자리 다시 잡을. 이게 지금 싱킹 되는 건데 걔를 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납함으로? 네. 아, 구조 변경 하셨으니까. 네. 그게 50kg 정도 되더라고요. 필요가. 아. 그러니까 연비에도 도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네. 아, 의자, 싱킹 돼 있는 그 의자 무게가 50kg라고? 네.
바람묵티 특이한 걸로 넣으신다? 이거 제법 오래된 건데. 예. 네. 안 샀어요. 아, 원래 갖고 계시던 네. 거? 그 빨래 고무장갑 뭐 잘라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네. 아, 맞았어. 안 되네. 빨래 고무장갑으로 이렇게 넣고. 예. 네. 아, 거기도 고무장갑으로? 네. 위아래는 맞는데, 가운데가. 안 맞더라고요. 막판은 발펌프로. 예, 네, 그래야 빵빵해지더라고. 그치. 그냥 케이블로 쓴다. 예. 네. 앉아도 높이가 충분히 나오네. 충분해요. 단점은 뒤에가 높네요, 형님. 카니발이. 아, 뒤에가 좀 높은데. 예. 네. 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보니까. 원래 평탄화가 아니고 약간 뒤에가 높은 것 같은데요, 카니발이? 카니발 뒤가 약간 높은데. 네. 훅 내려보세요, 형님. 이게 좀 터졌네. 더 앞으로 안 가요? 의자가? 다 닿는 것 같아. 약간 덜 맞는데? 그죠. 어, 약간 덜어져. 레일 개조도 한 거죠? 네. 아, 매트가 걸리니까. 네, 많이 가야 돼. 지금 차주분은 렉스턴, 형님 원래 차가 뭐였었죠? 렉스턴 스포츠. 어, 렉스턴 스포츠를 타시다가 차박이 편한 걸 아시고서 카니발로 다시 구입을 하신. 구입하셔서 지금 평탄화 작업을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레일 개조는 비용 얼마나 드셨어요? 레일 개조만 40만원. 40만원? 네. 구조 변경은요? 구조 변경은 38만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인승 구조 변경된 거죠? 그렇죠. 38만원. 네. 거기다가 정우 엔지니어링, 200A 파워뱅크, 다르다 인버터, 주행 충전기, 이제 배선 작업 설치하신 거고. 그렇죠. 40에, 37에, 77에다가. 바버티비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버티비몰에서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었던 차박에 필요한 배터리에서부터 커피포트, 차박용 인덕션, 가습기나 차량용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제가 업체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새롭게 제작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나름대로 검증된 제품을 업체와 협의해서 구독자분들께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바버티비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버티비몰 카페가 나오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일 개조에다가 전기 그죠. 작업까지 다 하니까 한 300 정도, about 300 정도 들어가는 작업이네. 이게 불편하네. 시트 때문에? 네, 매트, 바닥 매트를 여기 걸리는 걸 다 떼야 되니까. 아. 아, 레일에 걸리니까 그렇구나. 에어박스는 1 플러스 1입니다. 요쪽에 하나, 또 요쪽에 하나,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에어박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신 겁니다. 뒤가 높다. 그죠? 높네. 원래 그런 것 같은데요? 차량 자체가 원래 뒤가 높은 것 같은데? 아, 원래 좀 높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일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위치가 아마. 그 위에 공간도 충분하고. 네, 저는 이제 요래가 여기서 끓여 먹고 갈거든요. 괜찮네. 네. 여기도, 어, 여기도 안 눌린다. 괜찮아요. 아래 하나도 없는데. 네. 그 이제 여기에 다른 이제 텐트 같은 거 가지고 가는데 이거만 텐트 넣으려고. 그래서 창에다가. 네. 그치. 아, 충분하네. 네, 충분해. 그리고 스타렉스 캠핑카에서 왼쪽에 박스 있고 오른쪽에 박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
좀 이제 이게 슬라이딩이 안 되니까 불편한 거. 예. 네. 그 뭐 안 돼도 뭐 저렴하니까. 박스는 한 개에 얼마죠, 형님? 이게 아마 4,000원 정도 칠 거예요. 박스는 4,000원. 네. 상판 두 개만 딱. 상판 두 개만 하면 충분해요. 그러네. 테이블도 필요 없고. 인덕션으로 탁 밥 해 먹고 커피포트 커피 끓여 먹고. 4인승 있는 상태에서 수납도 괜찮고. 괜찮다. 제일 이제 신경 쓴 게 이게 높이. 그러네. 네. 이 박스 높이가 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525, 26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6cm.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이를 뭐로 설명했냐면 여기 의자 앉는 가장 높은데. 네. 의자에 앉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기랑 제일 높은 데랑 중간쯤만 되면 의자에 앉는 거하고 똑같이 높으로 같은 높이를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럼 무조건 되겠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이 테이블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중간에 다리를 내리면 훨씬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네. 시도도 한번 해보려고 해. 네, 혼자 갔을 때는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 다리를 계속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펴고 얇은 걸 펴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가고 박스를 여기다 깔면, 얇은 걸 깔면 여기는 완전 그냥 테이블처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여기 다리 놓을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러네요. 바로 사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한 개 이쪽 마지막 한 그렇죠 그렇죠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안 해봐갖고 이게 혼자 하면 일인데 누가 옆에서 봐주기라도 하면 재밌어. 네 맞아요. 지금은 세팅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번잡하지만 한번 딱 해놓고 나면 편하긴 하겠다. 이제 오른쪽에 짜투리 공간을 메워주는 에어박스 그거를 깔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요리 내린다는 거죠? 의자처럼 앉는다. 아이디어 좋다. 이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죽는 공간이 하나도 없네. 네, 잘 돼요. 바닥이 원 플러스 원이 좋은 게 하나로 통짜로 크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반씩 하니까 발펌프라도 오래 안 걸리더라고. 만약에 2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이라면 훨씬 넓고 훨씬 대박이죠. 네 그러네. 다른 사람 뭐 탈 일 없다 그러면 그쵸. 운전석 보조석 있고 뒷공간 엄청 남겠네. 저기다가 아이스박스 놓고 다 할 수 있겠네. 아이스박스 놓고 전자레인지까지 그냥 포토포티까지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치 이 의자가 없다 그러면 거의 스타렉스처럼 이 공간 다 쓸 수 있는 거네. 이게 앞에 매트가 덜 빠져가지고 딱 들어가야 되죠. 일단은 뭐 앉아보면 되니까. 네. 아 그렇지. 매트 한번 빼보죠 형님. 그냥 빼보지 뭐 하는 김에. 응? 어? 이만큼 빼야 되니까 박스만 치면 되잖아. 아 레일 개조한 차량들은 이게 단점이 되는구나. 이게 단점. 여기를 일자로 해야 되겠구나 형님. 가로가 아니라 일자로 해놓으면은 앉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하겠다. 그렇겠네요. 아니다 이렇게 두면은 물건을 뺄 수 있으니까 좋네. 아 그러네. 근데 한번 앉아보면 이게 어떻게 편한가. 응 이게 뭐가 무거워 이렇게. 아 팩이라서. 뭐. 괜찮네. 뭐. 괜찮네. 가변형 차박 세팅이네. 아니, 간단하다, 지금.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공간 충분히 남고. 이게 매력이 있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응. 편하지. 네.
올라와 보세요. 한번 앉아볼까요? 뒷좌석도 괜찮네. 딱 앉아서 밖에 뷰 바라보면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짐을 다 빼야 되면 박스를 탁탁탁 쌓아가지고 캐리어에 담고 바로 그냥 끌고 간다. 간단하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다 평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박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꺼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상판도 두 개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치, 상판을 다 해놓으면 더 불편하지. 네, 오히려 원 액션이 안 되고 투 액션으로 네, 그죠. 열고 또 꺼내고 해야 되니까 그건 불편해. 네. 완전 침대 모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형님? 넓다. 이 평탄화 비용만이 얼마지 그러면? 박스 4,000원이니까 어, 3, 6, 9 8개 8개요? 네. 4, 8, 32, 32,000원에다가 네. 배송비가 8,000원이가 될 거예요. 아. 배송비가 있어요, 얘는 부피가 그게 커가지고. 아,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4만원이네? 그 정도 잡히죠. 상판 2개 해가지고 2만원씩 뭐 잡으면 4만원 8만원? 8만원 거기다가 에어박스가 얼마라고요? 373,000원. 어, 37, 8. 네. 한 45만원이면 평탄화 되는 거네. 장면 끝나는 거야. 어, 괜찮다. 그 순정 상태를 뭐 해치고 뭐 구멍을 뚫고 뭘 고정하고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건 없죠. 차를 순정 상태에서 뭐 써야 되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돈 많이 안 들이고서 그냥 캠핑카처럼 편하게 수납도 다 하고, 침상도 편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개조할 사람들은 그냥 개조하는 게 편하겠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중간에 저렇게 복도가 생기니까 너무 좋네. 필요 없으면 이렇게 놔도 되고. 네.